안녕하세요. 우리 집 관엽이 와이프가 요새 빠져있는 주요 애들입니다. 보니까 베고니아에 많이 빠져있네요. 요새 가장 좋아하는 이 베고니아. 이거 뭐였지? 소요카제 소요카제. 목베고니아예요. 소요카제 목베고니아. 엄청 컸어? 꽃도 폈어. 꽃도 폈다고? 근데 이것들은 다 수꽃이야. 암꽃이 안 폈어. 소요카제 암꽃 수꽃. 수꽃. 암꽃은 안 폈어. 수꽃만 폈어. 와, 이거 가지치기 하면 한 수십 개 나오겠네. 나안 자를 건데? 이거 계속 이렇게 키울 거야? 처음이니까 어떻게 크는지 궁금해서 한번 끝까지 키워보려고. 어디까지 커 이게? 이거 전에 우리 후포에서 봤는데 사람 키보다 컸어. 사람 키보다 더 크다고? 대나무처럼 쑥 커가지고 오래 키우면 그렇게 묵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외에 내 눈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 다 똑같은 애들이야. 얘는 완전히 다른 건데. 얘 말고 얘. 얘는 금경성 베고니아라고 목베고니아하고 다르게 땅바닥에 이렇게 기면서 늘려요.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겨가지고. 금경성 베고니아. 렉스 베고니아에 카던데 나도 잘 모른다. 금경 속에 렉스 베고니아가 있대. 얘들은 조금 목베고니아보단 좀 어려운데 우리 집에서 얘는 잘 크고 있어요. 작년부터 키워가지고. 얘가 목베고니아가 좀 쉽네. 유콘 프로스트. 유콘 프로스트. 우리 아, 집에서는 얘도 이거는 풍성하게 컸네. 잘 커. 근데 칙칙이 막 분무하면 잎이 상해요. 우리 집에서는 시습해서 키우고 있으니까 다들 이거 습도를 끝방에서 온거 높게, 아니야? 아닌데? 습도를 높게 유지해 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건조해가지고 분무하면 잎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목베고니아도. 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이쁘네. 자니타 주엘, 자니타 젤, 뭐 등등 그런 이름이고 스노우캡. 이건 스노우캡? 보면 여기 좀 각졌지? 그런 걸로 구분되고. 다 똑같이 그 은색 자니타 주엘은 은색이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얘는 알라모 올레. 이거는 본체고 전에 여보가 대구리치기 했던 거 있지? 이건데 물이 좀 말라가지고 지금. 얘랑 똑같은 거야? 얘들은 또 프릴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구분이 돼. 얘는? 이거는 나가레 보시 아니면 슈팅스타라고 불리는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이거는 톰멘트.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 애정을 가지면 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된다. 나 처음에 몬스테라가 뭔지도 몰랐어. 알로카시아도 뭔지 몰랐어. 근데 관심 가지니까 이름이 그냥 외워지네. 이건 또 누가 줬잖아. 알보 교환해 주신 분이 선물 주신 거예요. 뭔데? 핑크 스팟 루체르나인가? 그렇고 얘는 모리스 아메이. 뿌리 나나? 뿌리 났어. 요새 더워가지고 오, 금방 나나? 상할까봐 물을 자주 갈아주고 있거든요. 일단 뿌리 나오고 있어요. 뿌리 났네. 잘 크겠네. 목베고니아는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은 없어. 목베고니아가 꽂으면 그냥 쉬운 것 나와요. 아직 여름은 근데 한 품종 말고는 여름 안 나봤어 내가. 근데 킹크밍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우리는 막 교환으로 구하잖아. 돈 주고 산 것도 있어. 어디서 사? 이거랑 이거는 조인폴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파는 것 같아. 품절인 것 같고. 아,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 그런 식물 쇼핑. 쇼핑몰에서 사네? 아니면은 베고니아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시로 분양 글이 올라와요. 제라늄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이렇게 저렴해가지고 사고. 또 블로그에서도 분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샀거든, 거의. 한 분께 산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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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한 분한테 아, 샀어. 베고니아, 그 카페 활동하면서 베고니아의 한 명을 알아서 뭐 그분한테. 그런 건 아니고 베고니아 카페 매니저님 아, 블로그에서 샀습니다. 그렇구만. 오케이.
이렇게 분양이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 베고니아는 베고니아는 근데 좀 쉬워서 구하기는 제라늄보다는 쉽다니 아닌가? 망언하지 말고 매장된다. 일단 우리 집에서는 근경은 좀 어렵고 목베고니아는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라늄이 어렵나 베고니아가 어렵나? 우리 집은 제라늄이 잘 안 돼. 빛이 부족해서 좁고. 근데 얘들은 좀 빛이 부족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통풍도. 난 내 생각에 아파트에서 키우기는 베고니아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좀 집이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제라늄보다 베고니아가 맞을 수도 있어요. 베고니아 보니까 그리고 삽목에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것 같아. 일단 목베고니아. 그러니까 번식도 잘 되고. 근데 이쁜 진 잘 모르겠다. 이건 좀. 또 망원 2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자꾸 보면 예쁜데.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꽃이 안 피잖아. 아, 꽃 피는데, 꽃 폈네? 핀답니다. 꽃 피고 향기도 나. 암꽃에는 향기도 잘 난대. 더 키우면 암꽃. 근데 얘는 진짜 그냥 나중에 막 주렁주렁 이렇게 닮으면 얼마나 멋있겠어. 한번 키워보자. 내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마큘라타라는 품종인데요. 이것도 내가 해외에 누가 키운 사진 이런 거 봤거든요. 천장까지 자라더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서 천장까지 자라더라고. 베고니아 알못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키우고 있어 사실. 흙도 막 섞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던데 그냥 상토 100%입니다. 잘 크네. 목베고니아는 괜찮아. 난 관심이 없어서 얘들은 관심이 없어서 크게 안 봤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얘들이지. 얘들이랑. 근데 앞면 오랜만에 봤어. 뒷모습만 보다가 오랜만에 베고니아 앞면을 만났어. 앞면 잘 컸네. 이쁘네.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제라늄 주던 그런 제라늄 키우던 방식으로 물을 주니까 좀 말라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줘야 돼요. 물을 더 줘야 돼. 우리 집에서 제라늄보단 더 줘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얘 말랐잖아. 다잖아. 이렇게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베고니아들이 다 똑같은데 다르다고 하는 베고니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베고니아 알못. 베고니아. 제알못에서 배알못으로. 배알못. 관심이 아직 없지 애들도. 비싸다 하면 관심 가질 거지. 이제 다음 주제로.